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자연과 햇살이 만들어낸 오늘의 아름다움. 남편이랑 진주랑 나왔어요. 오늘 저 청담동 오피스텔 아스틴 5년 임대가 나가는 날이라서 계약서 잠깐 작성하러 갔다가 진주랑 어디 갈지 생각 중이에요.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나마 손이 안 다니는데? 일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왔어요. 집에 잠시 들려가지고 진주 점심 먹이고 루이 데리고 나와서 백화점 가려고 나왔어요. 조금 전에 밥 먹고 나왔는데 배가 고픈 육아데이. 차에서 허겁지겁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귀염둥이들. 뭐가? 맞아, 비 와. 루이야, 루이야. 루이야, 루이야. 제품은 이미 선택했었고, 어디 백화점에서 살지 고민을 하다가, 결제까지 마무리하려고 백화점 나왔어요. 귀여워. 저희는 음악 만들 거라서 응접실에 둔 스피커로 이렇게 구성했어요. 오늘 발주를 넣었고 아마 저희 인테리어 팀과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루나. 재고는 지금 주문 충분히 가능해서 주문. 다음주에 와서 커피 픽업해서 가려고 해요. 졸려. 엄마 거 맞아, 그거 엄마 거야. 아빠 엄마 거예요, 꺼내주세요. 아빠 엄마 거예요, 꺼내주세요.
글을 픽업하러 왔는데 예쁜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엔젤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주문해둔 것들 우리 엔젤님들 내돈 내산으로 선물해드리려고 준비하려고요. 어떠세요? 예쁜 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선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정말 구하기 어려운 이 플래티넘 모자.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우아함, 우리 엔젤님들께 딱 어울리는 선물일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내 돈 내산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도 이거 다시 새로 주문하면 2년 정도 걸리죠? 네. 그쵸. 이제 조금씩 입고 돼가지고 네. 나아지긴 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도 뭐 다량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현재 네. 화분은 네. 저희가 확인해서 다 해놨긴 한데 네. 고객님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네. 포장해드릴게요. 네. 카시트 태우느라고 깨웠는데도 깨웠군요. 알겠습니다. 귀여워. 진짜 진주랑 엄청 닮았어요. 육퇴를 하고 남편이랑 이제 냉면 김밥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시키는 데는 명동냉면이에요. 사실 오늘의 메인은 냉삼이었어요. 냉삼이랑 가브리살. 항정살이세요? 아, 항정살. 설렌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진짜.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야. 완전 행복이에요. 남편이랑 영화 보면서 후식으로 먹은 초코송이에요. 오케이. 까까. 오잉? 엄마가 얼굴에 뭘 묻혔지? 지금 거상팩하는 중이거든요. 어이? 엄마 얼굴이 왜 이러지? 우리 아기. 이뻐. 저는 매일 방에서 어둡게 짠! 오늘의 점심이에요. 오늘 복날이라서 복다리마려고 진주랑 같이 삼계탕에서 이모님들이랑 이따 저녁엔 LA갈비 먹기로 했어요. 점심은 삼계탕. 침 고인다.
잘 먹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 아. 아이 맛있어. 저기다 해요. 응. 짠, 나왔어요. 오늘 네일 아트하고 피부과도 가고 또 중간에 잠깐 미팅도 있어서 이래저래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은 또 기사님도 안 계시는 날이라서 카니발 끌고 나왔어요. 저는 높은 차를 운전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높고 큰 차. 운전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크고 높은 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운전하는 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혼자 막 부산도 다녀오고 또 그 델리만주 먹으러 휴게소도 다녀오고 그랬었어요. 혼자 막 그 차, 새 차 이제 사면은 차에서 가죽 냄새가 나거든요. 그 가죽 냄새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강에서 혼자 약간의 청승맞게 노래 들으면서 혼자 차에서 막 시간 보내고 하는 것도 힐링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야지 또 제가 일도 하고 또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할애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정말 사실 각자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저는 만났을 때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그 시간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저를 만나는 모든 지인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뭐 사진 찍고 유튜브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조각조각 그냥 우리 다 같이 음식 나왔을 때 사진 찍는 정도? 한 10초 정도? 그렇게 찍고 핸드폰을 정말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핸드폰을 거의 만남 중간에는 거의 보지 않고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는 혼자서 운전도 하고 혼자 시간도 보내고 혼자 호텔도 가서 쉬고 이렇게 혼자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잘 보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 할애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일아트 하러 가는데 어떡하지? 저 지금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쵸? 연속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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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고민되네요. 그냥 깔끔하게 시럽만 바를까? 고민돼요. 요즘 또 젤에 빠져가지고 원래 한동안 그 기본 케어만 받고 손톱 길이만 줄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 늘 얘기하지만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정말 자연인으로 살면서 이 뭔가 네일아트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또 얻어서 요즘 열심히 네일아트 페디케어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 정말 덥다. 근데 또 나쁜 날씨란 없잖아요. 아시죠? 엔젤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해가 밝을 때는 또 해가 반짝여서 좋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운치 있어 좋고 눈이 오면 또 들뜨게 만드는 기분이라 좋고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더워서 강렬하게 빛나는 햇살이 또 반짝반짝 아름다워 좋은 날씨네요. 우리의 삶에도 우기가 지나고 또 비 온 뒤 맑아지는 예쁜 무지개가 피는 날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인생에도 옵니다. 그 시간들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요.
그 과정들이 때때로는 힘든 날들도 서글픈 날들도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냥 뭐 실패, 힘듦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 그냥 뭐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겠거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젤님들과 또 수다 타임. 아, 우리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인원도 더 많이 뵙고 싶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시간을 뵈려면 주말이어야 하는데 또 주말에는 또 쉽지 않네요. 장소가 고민돼요. 어디서 뵙지? 좋은 장소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 어디가 있을까? 오늘 엔젤님들의 하루는 어때요? 궁금해요. 매일매일 엔젤님들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무물하면서 엔젤님들의 이야기 또 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정말 엔젤님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힐링의 순간인 것 같아요. 혼자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잘 때까지 봅니다. 제가 엔젤님들 인스타그램도 구경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길 가다가 마주치면 제가 인사할지도 몰라요. 모두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기억할 순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들, 남겨주신 소중한 귀한 마음들 차곡차곡 제 마음에 잘 새겨서 엔젤님들을 꽤 많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가운 엔젤님들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와 주시고 무물로 또 보내주시고 너무 보고 싶어요. 가는 길에 수다 떠니까 되게 좋네요. 뭔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무물을 제가 엔젤님들하고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아 이럴 때 엔젤님들께서는 이런 말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대화를, 수다를, 일방적인 수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엔젤님께서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런 적 있으셨냐 이렇게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사실 누군가의 아픔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감기나 큰 병보다 내 손에 박힌 작은 상처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누가 너의 상처는 작은 거야, 나에 비한 별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뭐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 진짜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막 이럴 때도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제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올릴 수 있었던 내공과 많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을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 감사해 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서 안전한 그늘 아래에서 잘 있을 때는 몰랐죠. 근데 세상에 나와서 또 저는 약간 혼자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힘듦을 잘 말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힘들었어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와의 싸움들을 해나갔었는데 부모님 품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살을 닿는 그 햇살마저 어찌나 따갑고 아픈지, 어찌나 뜨거운지 그 많은 견뎌왔던 그 시간들, 또 견디기 어렵다 느꼈던 그 시간들에 제가 딱 터닝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글을 이렇게 제가 쭉 써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짧게 써야지, 심플하게 써야지 했거든요. 웬걸,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많고 할 말 너무 많고 또 말하니까 약간 울컥하는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딱 덮고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긴다 진짜, 어디 보자 막 이러면서 악착같이 그 시간들을 견뎠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뭐 누군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죠. 너니까 행복한 거지. 네 삶 얼마나 행복한 거야. 너 그거 힘든 것도 아니야. 너 복받은 인생이야. 맞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아픔들, 그 아픈 시간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 어떻게 제가 읊조리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건방지지 않고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주절주절 두서가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통에 어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고 그 아픔들을 우리는 뭐 감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뭐 내일이 너무 힘들면 오늘 하루만 또 잘 견뎌보고 또 내일은 또 아 오늘 하루만 잘 견뎌보자 하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다 와서 엔젤님들 덕분에 빨리 온 것 같아요. 다 와서 이제 네일 아트 받으러 갑니다. 네일아트 끝나고 피부관리 받으러 왔어요. 밥 같이 먹자. 어른들이랑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아기 자리에서 짠. 오늘은 특별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하던데 언박싱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언박싱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릇을 샀거든요. 그런데 예쁜 걸 보니까 우리 엔젤님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쁜 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할 수 있는 거, 선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구독자 이벤트. 소소하지만 귀한 선물 우리 엔젤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마음 가득가득 담은 주돈주산 이벤트예요. 이거는 제 건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랑 커플입니다. 우선은 다섯 분의 엔젤님을 선정할 거고요. 이번에 주제는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간략하게라도 좋으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섯 분의 엔젤님을 제가 감히 선정하여서 선물을 랜덤하게 보내드립니다.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맛있는 식사, 맛있게 드시라는 의미로 구하기 어려운 아시죠? 에르메스 모자이크 플래티넘 그릇이에요. 근데 밥 공기로 너무 작다 오빠 그죠? 약간 저희는 거봉밥 먹거든요. 약간 이거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릇 밥 공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이거는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음식, 뭐 빵, 뭐 여러 가지 반찬, 뭐 등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서 먹으면 그날의 하루가 더 특별해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 엔젤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너무 예뻐서 이렇게 세워만 놔도 마치 어떤 작품처럼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의 이 설레는 어떤 저의 마음이 영상에 녹아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너무너무 설레고 기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짠! 이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거 받고 좋아하실 우리 엔젤님들 생각이 너무너무 설레요. 제가 더 많은 엔젤님들께 저의 마음을 뭐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저의 감사한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을 우리 엔젤님들께 끊임없이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요즘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 당연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엔젤님들, 그냥 오늘의 바람, 이런 잔잔한 모든 나의 삶에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쩌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특별한 이 모든 순간들, 이 모든 하루들,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저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엔젤님들의 하루는 어떤 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오빠. 이거 제가 제 걸로 드릴게요. 이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아니요, 내 손길을 닿은 거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안 돼, 안 돼요. 제 걸로 드릴 테니까 염려 마세요. 너무 조심스럽지만 너무 소중해서 선정은 7월 31일 날까지 받고 7월 31일 날 남편과 함께 같이 선정해서 8월 초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실 앞에 이미 복합빵이랑 피자빵을 먹었는데 성에 안 차서 내일 친한 언니 잠깐 집에 와서 친한 언니 줄 빵 시키면서 제 것도 시켜서 먹으려고요. 다는 안 먹고 딱 진짜 요만큼만 먹어야지.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엔젤님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읽어보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인물은 자기 자신이다. 싸워 이겨야 할 인물도 자기 자신이다. 반드시 자기를 이겨야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다. 내 돈도, 학력도, 부모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뿐이다. 항상 자기 자신의 본질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변화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신을 가장 믿는 사람이 자신이 될 때 끊임없이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바로 서면 내 앞에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선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라. 자신이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 만물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 내 머리카락 하나와 천하를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유지하기 바란다. 하찮은 유명세에 당신을 버리기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다.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찾아 모든 것의 중심에 서기 바란다. 너무 공감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행복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온 마음 다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도 나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